안녕하세요, 여러분. RSJ입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의 이벤트성 그리고 테스트 영상이라서 지금 앞으로 꾸준히 좀 테스트가 자주 올라오게 될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서 지금 밖에 TV 소음이 들릴 수도 있고 제 옆에서는 몇 번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강아지가 코를 쿨쿨 골면서 자고 있기 때문에 행여라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시면 아, 걔가 코고나 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이벤트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제가 그동안 댓글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댓글로만 적었었는데 뭔가 제가 반대로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드릴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많이 유명한데 화면이 지금 제가 오른쪽 여러분들이 보이기에는 왼쪽일 텐데 오른쪽에 있어서 이쪽을 자주 쳐다보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수면 바지 보였다. 비밀의 정원이라는 책인데 이게 안티 스트레스 컬러링 북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데 도움을 주는 색칠 공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른들을 위한 색칠 공부? 그 정도? 그래서 이게 사실 책이 지금 이거 좀 작죠. 원래는 더 커요. 훨씬 큰데 사러 갔다가 저도 흥미가 생겨서 사러 갔다가 왠지 큰 거는 저도 끝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그냥 작은 책인가 했다가 보니까 엽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사이즈도 일단 작은데 이렇게 엽서로 활용하게끔 우표 붙이는 곳이랑 주소 적는 곳이랑 빈칸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좀 가까워지는, 좀더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고자 제가 직접 손편지를 적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무늬가 있어요. 무늬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다. 그림들이 있는데 다 지금 색이 칠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여기에 채워나가시면 되는 건데 궁금하시면 검색창에 비밀의 정원이라고 치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 대충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감이 오실 거예요. 뭐 해보니까 이 색을 써야겠다, 뭐이 색이랑 이 색이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칠하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것 같고요. 꾸님이 코네. 그냥 손에 집히는 색깔을 대로 바로 색칠을 하시면 말 그대로 다른 생각도 잘안 들고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서 스트레스 푸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처음에는 색칠을 다 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다가 그러기에는 방금 이제 여태껏 안티 스트레스 컬러링북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저 혼자 안티 스트레스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색칠을 해서 보내드릴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보내드리면 물론 뒤에 편지는 제가 최대한 꽉꽉 채워서 보내드릴 건데 요 부분은 본인이 직접 채우고 싶다 하시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저도 많이 고민되기는 하는데 의견 남겨주시면 대충 다수의 의견에 따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선정이라고 하니까 되게 웃겠다.
어떻게 보내드릴 분을 정하느냐. 제가 1부터 숫자 55, 55 사이 숫자 아무거나 하나를 꼽아서 지금 여기 비밀의 정원 책 안쪽 여기에 적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안 보이게 적혔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ASMR을 많이 들으셨으면 소리에 민감하시겠죠? 정 아니다 싶으면 그냥 찍으시면 되는 거니까. 원래 그냥 찍으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적을 건데, 그 숫자를 맞추시는 분들에게 이제 다음 이제 이벤트 발표는 며칠이 좋을까? 3일 뒤에, 3일 뒤에, 오늘로부터 3일 뒤에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여기다가 적을게요. 숫자는 다시 말하지만 1부터 55 숫자 사이 중 하나를 골라서 적을게요. 소리에 근데 속지 마세요. 왜냐면 다른 걸 같이 적어서 헷갈리게 할 거니까. 적었어요. 보이지 않죠? 지금 안쪽에 숫자 적었고요. 그대로 덮은 상태에서 3일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분이나 맞추실런지 김칫국은 마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많으면 다섯, 여섯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것만 드리면 조금 휑하니까 이거랑 또 소소한 자그마한 선물 하나 더 같이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아, 그리고 엽서다 보니까 여기에 주소 적는 난이 있는데 꺼려지시면 참여를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정 불안하다 싶으시면 제 3의 주소를 쓰시거나 뭐 직장 주소를 쓰셔도 되고요. 제가 강아지 소리? 제가 뭐 주소를 안다고 해서 절대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고자 하는 게 절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정 불안하다 싶으시면 어떻게 다른 주소를 빌려와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름 밝히는 게 꺼려지시면 이제 나중에 3일 뒤에 영상에 신청되신 분을 발표를 할 건데 3일 뒤에 그때 이제 메일로 주소 보내실 때 거기에 이름 말고 이렇게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쓰시면 제가 그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본명이 있지만 RSJ라는 닉네임을 쓰기 때문에 그냥 닉네임 RSJ로 불러주세요 라고 하시면 제가 그대로 RSJ님 혹은 RSJC에게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소를 가지고 절대로 절대로 악용한다고 그러는지 아니면 이걸 평생 동안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찾아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그러면 저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3일 뒤에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들어주셔서 그리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나마 이제 이걸 계기로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밤도 좋은 꿈 꾸시고 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